일체 놓는 것도 또 다스려 나가는 것도 그 한 믿음에 결국은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게 믿긴 뭘 어떻게 믿어요?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있는 거니까 믿어야죠. 자기 끌고 댕기는 그놈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은 놈인데 주인 놈이 과거로부터 이끌고 지금도 또 이끌고 가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? 허공을 믿겠어? 이름을 믿겠어? 고기 덩어리 형상을 믿겠어? 무엇을 믿겠어? 나부터 믿어야, 나부터 알아야, 상대를 알고, 상대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, 세계를 알고, 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고, 내 가정도 생각할 수 있고, 사회, 국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이 들어요. 어떤지 어떻게 믿습니까? 이런단 말이에요. 아니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돈은 주고 또 돈을 남의 보증을 쓰고 망하고 온통 이 짓이 나요.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아픈 것도 대신 아파줄 수 없고 죽어줄 수 없고 먹어줄 수 없고 똥 놓을 수 없고 자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.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요? 자기 자신을 어째서 못 믿습니까? 사람이 본래 직감이라고 그러기도 하죠. 그런데 그 본래 자기 자성신이 없다면 그 직감이라는 것도 없고 목석인 겁니다. 그런데 무조건 믿어야지. 어떻게 무조건 믿지 않습니까?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벌어졌는데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무효인데 나를 어째서 믿지 못합니까?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직 물질에 50%의 물질에 관념을 가지고 습이 돼서 절절히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, 뭐 또 날짜를 보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는 고집, 또 구랑신이 내리면 집을 못 짓는다는 고집, 팔자 운명이 있다는 고집, 업보가 있다는 고집, 유전이 있다는 고집, 모두 고집을 씌우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. 이 고집을 다 몽땅 한순간에 놓으십시오. 나는 예전에 하남 스님이 이러고 합디다. 눈을 뜨고 3년만 쉬어라. 자거라. 이 소리죠. 눈을 뜨고 어떻게 3년을 잡니까? 생각들을 해보세요. 그러니 믿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여러분 못났든 잘났든 예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나 어려서입니다. 일제시대 때 먹을 게 있나요? 건빵을 우거지에다 넣고서는 푹푹 끓여서 한 그릇씩 먹는데 아, 딴 집들은 보리밥이라도 그래도 쌀 넣고 이렇게 해먹는 걸 봤거든요. 남의 집은 그렇게 해먹는데 아무개네 집은 우리는 이걸 먹어. 그러니까 그 집이 그 쌀밥보덤 우리 이 우거지 이 건빵 넣고 끓인 게 더 좋으니라 이러신단 말입니다. 그게 그때는 아예 천부당 만부당 했죠.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.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
내 부모가 제일인 것처럼 못 났든 잘 났든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. 내가 있음으로서 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음으로서 나를 끌고 댕긴다 이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화를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진짜 쏘십시오. 그러면 일천만 가지가 다 녹아서 쓰러져 버리고 과거 또는 모두 업보, 유전성, 연계성, 업보성, 세균성, 윤회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녹아버리는 것입니다.